두 번째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속세가 뭐 기업을 망친다. 이번에도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아마 그 신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뭐, 그 신문. 네, 그 신문 조선일보요. 네. 조선일보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네. 이 뉴스에 대해서 저 안 봐요. 그랬나? 네. 예. 그래요. 아 저는 약간 신문 어쨌든 다 웬만한 걸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저 안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 상속세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러니까 딱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설 잠깐 대목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처분하고 네. 할증까지 계산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로 인은 기업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다. 65% 세금을 내면 경영권은 유지되기 어렵다. 법은 상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세율상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요 기업인들이 수사받고 옥고를 치른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상속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기업계에서 차라리 법으로 상속을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이게 그 사설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참 사려 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 한국의 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업할 맛도 안 나고 그리고 한국 경제도 이 상속세 때문에 거의 망하겠어요. 발전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상속을 할 생각을 하냐고. 기업을 잘 경영할 생각을 해야지. 아, 난 벌써 이게 기본적인 이 뉴스 자체가 아주 신비를 불편하게 하는데 제가 굳이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최근 이제 경제개혁연대가 여기도 역시 보고서를 냈다고요. 네, 네. 어떤 반박을 했습니까? 그 일단 경제개혁연대가 낸 보고서의 제목은 상속세와 네. 관련한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이 홈페이지 가면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경제개혁연대는 그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좀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속세 통계라든가 국제 비교 사례 분석 통해서 이걸 조목조목 좀 반박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좀 미미하고 상속세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그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먼저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상속세가 기업 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속세가 전체 세수 정부의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다. 이 주장 두 개예요. 근데 일단 두 번째 거는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상속세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헌법 119조에 따라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서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사실 다 대체로 예.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헌법의 조항의 기초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최고세율 50% 뭐 이렇게 65%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네. 보면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상속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이런 공제들이 계속 있어서 이 공제들을 합산해서 5억 원에 미달하면 그냥 5억 원을 일괄 공제 또 해줘요. 그래서 최소한 5억 원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최소한 10억이 넘어야지 상속세의 과세 표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를 내려면 일단 재산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상속세가 결정된 인원이 6,986명인데 과세에 미달한 사람이 얼마였냐면 22만 2,840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상속한 사람은 22만 9,826명이었고 이 중에 3%만 실제로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상속세를 낸 거고 그리고 이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그 아까 공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실효세율이 14.7%인 거죠. 요약하자면 네. 전체 요약하자면 피상속인 숫자는 22만 9천 한 22만 명 잡고 그중에 상속세 과세한 사람은 3%이고 그리고 그 3%의 평균 실효세율은 14.74%인데 이게 보면 요 2017년만 해당이 되지 않고 5년 정도 5년 정도를 대체로 따져보면 매년 그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들은 한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세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5년 평균 14.2% 수준인 네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납부 대상이 6,986명이면 거의 7천 명. 그렇죠. 몇 그 정도죠. 진짜 네. 미비하게 나는 상속세 내고 그 안에 들어가도 차라리 좋겠구만. 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이것들이. 어? 아, 나 진짜 답답하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네. 양극화 현상도 심하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게 그 헌법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가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속세는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세금은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를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헌법 119조 보면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97년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좀 길들여서 한번 읽을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제도가 사회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헌법 이념에 따라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같은 경우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은 사실 다른 과세보다 정당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좀 낮추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좀 심각한 나라에서 이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왜 연예인 걱정하고 그래요 맞아요 뭐 무슨 걱정을 해서 세상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이건 보면 전체 상속 그러니까 상속 대상자의 3%만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조차도 실질적인 상속 과세율이 아까 14.7% 정도면 그걸 가지고서 이 상속 때문에 기업 경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적어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걱정할 그게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10만은 그분들을 위한 신문이기 그래요, 맞아요.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 신문에 상속에 관련 지금 고민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도 신문 상속에 문제가 걸린 그럴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방시 일가의 그 상속에 관한 고민이 이런 기사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네. 어쨌건 오늘 그 경제 뉴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 이 가짜 뉴스랄까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혹되기 쉬운 뉴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최저임금 문제는 그거는 인상을 하면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계속 그 소득과도 비교하고 지수는 그렇게 만들고 진짜로 이 우리 사회에서 3% 그러니까 뭐 대충 따지면 3%의 세금 상속세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기업을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제 약간 얘기는.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그런 뉴스를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 특히 예전에 종부세 때도 약간 그런데 보면 맞아요. 종부세 종부세 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그 경제 뉴스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봐야 되고 어느 분 그렇게 기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매체도 잘 살펴봐야 그럴까요? 되고 이게 보고서 내놓는다고 그냥 막 봐야 볼 게 아닌 일 같아요. 틀어봐야 돼요. 비틀어보지 않고 틀어보지 않아도 되는 뉴스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인도 구독해 주시고 팟캐스트도 그리고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상속 이런 거는 네. 시사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렀는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그 주변에 상속되듯이 퍼지는 이런 문화는 좋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더 나가면 정말 또 욕날 뻔했어요. 네,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하시죠. 네. 그 정말 이렇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고요. 또 불평할 걸 불평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경제 인싸 여기까지 일단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던 것처럼 활력 있게 또 한 주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